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비자 관련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을 우수 외국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사건 파일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 적용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출입국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그 근로자 또는 소득 관계되는 문제와 밀접한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 거주하게 되는 다양한 지역적 현안과도 밀접한 정책적 사안이 됩니다. 이 지역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하는 형태라고 하는 이 특화형 비자 제도가 운영 중인 상태인데요. 이 내용, 이 제도가 과연 쓸모가 있는지, 유용한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등 정현재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실 내용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촘촘하게 나오는데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 좀 내용을 이제 그 지역과 관련된 좋은 부분들 강조해서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못 들으셨던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시죠. 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생활 인구 확대, 경제 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예. 우선 지역 우수 인재와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 또는 동포 비자를 선 발급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범 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제주, 강원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이고 예. 총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하고 강원도는 아예 그 신청한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제주,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이 시범 사업 지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뭐 이런 형태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상태에 있습니까? 일단 경북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네. 경북 지역은 현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고령화 상태가 많이 진행된 상황인데 예.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2021년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경북에는 노인들이 많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노인들이 예.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100만의 도시다라고 하더라도 100만 중에 80만 정도가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인가 아니면 20%가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인가에 따라서 이 노동 이나 세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탄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문제는 아니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인구 감소 문제에 맞춘 제도 비교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두 군데 다 최근에 시행된 곳인데 네. 호주의 New Skilled Work Regional Visa라는 것이 있고 예. 캐나다에는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이 있습니다. 네네. 호주의 제도는 주 정부가 추천하는 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 비자로 호주의 영주권 같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캐나다의 제도는 대서양에 인접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4개의 주에서 시행하는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기사는 찾아볼 수 아직까지는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이고 여기도 이제 결과를 좀 보자 이러고 있는 중이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 경북 지역 상황 준비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는 올해 4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우수 인재 채용 목표 290명 중에 269명, 무려 93%의 채용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물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내용을 좀 뜯어볼까요? 경북에서 모집한 지역 우수 인재 대상은 첫 번째, 1인당 국민 총소득 70% 이상의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고 예. 두 번째로는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 자체도 지역의 우수 인재 대상을 각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요건들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완화할 방법은 없군요. 네, 완화는 없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2023년 1월 1일 외국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전담 추진할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하였고 예.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예.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고 예. 지역 및 직장 내 내국인들의 외국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날짜가 4월 달이니까 4개월 동 3, 4개월 정도 시행된 내용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이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희도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예. 안타깝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희가 예. 나중에 예. 듣게 된다면 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제도를 통해서 채용된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까? 우선 경북 지역에서는 채용되는 산업 분야에 제한이 없는데 예. 주로 일하고 있는 곳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주로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네. 그 내용 관련해서 뭐 다른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네. 현재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들은 이러한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역 특화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어서 제가 예. 추가로 찾아봤습니다. 네네. 북부권에서는 글로벌 백신 생산과 바이오 거점으로 의료용 대마 실증화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예. 동부권에서는 철강 산단을 통해 철강, 원자력, 2차 전지 및 소재 산업을 앞다투어 대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원자력의 혁신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미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권은 최첨단 IT 기술을 통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무선 충전 생태계 구축, 시스템 반도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 중에서 광역 자치단체 제주와 강원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제주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외국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관광으로 인해서 지역 거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 지역이 빠진 것은 조금 의아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청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선정이 안 된 걸까요? 저희가 신청은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예. 2022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강원도 고령 인구가 무려 22.4%라는 예. 점에서 신청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라는 것이 학사 학위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예.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농업과 같은 생산 현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실제적으로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경북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 내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으로서 네네. 많은 외국인들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해당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들을 일궈내고 많은 인구가 정착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선제적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경북도에서는 특별한 과를 설치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